저 안전벨트 냈어요. 네. 아, 이제 청라로 가자고요? 청라 제가 청라 살아요. 아, 인천. 진짜요? 네. 인천에 청라에 BJ들 많이 살아요. 안 그래도 저도 대구에서 처음 올라올 때 네. 인천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숨 좀 돌려요. 인천도 좀 괜찮지 않아요? 조용하고. 인천 땅값이 싸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살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BJ는 사실 제주도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예, 네, 그냥 방송하는 데는 인터넷만 터지면 되는 거니까. 청라가 이제 땅값도 싸고 또 뭐 나쁘지 않아서 서울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인천은 항상 그 1시간 반이에요. 서울 어디를 가든지. 차 제가 타고. 좀 들까요? 네네네, 그러세요. 네. 네, 아, 앞머리가 좀 글쩍글쩍. 아, 시원하네 아주. 아, 그래서 덕분에 아우. 너무 편하게 가네요 진짜로. 네. 좋다. 차 있으면 진짜 편하긴 하죠, 그쵸? 근데 이게 막 주차가 진짜 좀 힘들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 이래서. 예. 근데 차가 있는 게 그릴레 형님한테 좀 더 도움될 수도 있죠. 왜냐면 택시를 타고 장거리 가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는 뭐 차 운전을 하고 진짜 우리나라 좁지만 돌아다닐 때 정말 많거든요. 맞아, 운전을 좀 하. 예, 운전하고 내가 하거나 운전하고 가면서 시청자들이랑 또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가 정말 중요한 방송 스킬이 나와야죠. 채팅창 안 보고 혼자 대화하기. 그러다가 이제 신호 한번 받았을 때 그때 채팅창 살짝 봐주고 그런 느낌으로. 아. 예. 이거 잠깐 내리죠. 잠깐만요. 아. 오. 팔걸이가 있어야 돼. 그런 스킬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꿀팁 이런 거 있나요? 그거 진짜 하세요. 어렵거든.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요? 예. 그건 당연히 알자를 닦아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나? 아, 그래도 꿀팁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사람이 수다스러워진다는 게. 근데 또 이제 말이 많은 게 또 장단점이 또 있어요. 어떤 거요?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몰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몰입이 돼야지. 몰입이 안 돼버리면 이게 그냥 혼자 떠드는 방송이 돼버리면은 뭔가 이제 그때부터 정신병이 오는 거죠. 약간 한 번씩 뭐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면 대답 이렇게 하면 좀 몇 개 나오긴 해요. 이런 것도 좀 시청자분들이 스윗하시네. 아, 그래요? 어. 랩에 나 커피 좀 줘봐라. 대답. 아, 얼음 다 녹아버렸네. 아, 시원하다. 한 얼마나 가야 돼요? 3.1km. 10분이요. 10분. 오, 가깝다. 금방 가요? 근데 코트님 그 약간 학창 시절에도 공부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네. 그 내가 어렸을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지능이 많이 낮았어요. 지금도 지능이 높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약간 딱 임기응변이 좋은 스타일이신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나는 뭐 내가 그렇게 막 말을 막 잘한다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어떤 생존 본능?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생존 본능? 네네. 오케이. 근데 학벌, 통찰력은 학벌 같은 걸로 길러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아. 살다 보면은 네. 이게 뭐 수능 성적이 서울대 나온다고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가 뭐 이런 거 공부가 뭐 되게 뭐 이제 학업이 굉장히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찰력은 절대로 학벌 같은 걸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센스도 있어야 되고. 예, 진짜로. 그런 거는 타고나는 건가? 어렵다잉. 어렵다잉. 아, 맞아. 토크온으로 하면은 좀 말빨이 좀 세질까? 아니요. 거기는 네. 진짜 그 인류애를 상실하는 곳이에요. 어, 진짜요? 지옥 그 잡채예요. 아주 그 뭐랄까 거기 그 토크온을 제 방송 보고 이제 시작하시는 BJ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은근히 덜어 있어요. 왜냐면은 솔방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사실 아프리카는 정말 합방 문화가 많이 자리 잡혀 있고
그런 크루라든지 이렇게 남들과 다른 BJ들과 타 BJ들과 같이 어울려야만 네. 뭔가 좀 이제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사실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 어떤 기저에. 근데 여캠은 아무래도 이제 좀 솔방 위주로 하고 팬들이랑 이제 가통 위주의 방송을 하니까 뭐 솔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BJ들, 여캠들 제외하고서는 이제 사실 솔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이제 남자 BJ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살아남기 힘들죠. 약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는 네네. 이제 게임을 뭔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좀 롱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갑자기 들어서 아 이걸 내가 뜬금없이 게임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게.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주로 내세울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를 부가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제 은비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게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는 게 성대 체력쇼 같은 거예요. 네. 네? 매번 그릴리 형님도 그렇게 계속 방송에서 PT 체조 계속 할 수 있겠어요? 팔 벌려뛰기? 네. 못하겠죠. 네. 그런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노래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왜 빡해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아, 자꾸 머리 얘기가 누구 머리? 자꾸 머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릴레 형님 그.. 아 이거 말, 머리 많은 거야? 아니요 그럼 뭔 얘기? 내 머리요? 네 제 머리 왜요? 머리가 아, 머리 가발 같다? 아 김정은? 아니 그거 아니고 이게 아니 이게 실내에서 조금 더 새까맣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여기 뭐 탈모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땀이 많이 젖어서 그래. 예. 네, 제가 네, 실제로 저... 탈모가 좀 있어요. 채팅창 네. 읽어가지고 눈물 날 뻔. 호섭이 머리. 아, 머리 근데 세팅하고 왔는데 여기서 땀 흘려가지고 다 저게 됐네. 근데 지금 처음에 괜찮았는데 멋있어요 지금 또. 근데 이거를 저희 매니저가 가져줬어요 머리를. 어 진짜요? 옆에 그 바리깡으로 3mm로 좀 밀어달라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만능이신데요? 집에 바리깡 있는 게 좀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 바리깡 아니 본인 머리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예전에 제가 네. 이제 진짜 밖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네. 그 유튜브에서 자기 스스로 셀프 미용하는 사람을 봤어요. 네. 머리를 잘 자르더라고. 그래서 숯가위랑 그냥가위랑 그 뭐야 그 바리깡이랑 사가지고 그 아저씨가 하는 것처럼 했는데 삭발했어요. 네. 그거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의도하고 삭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그... 머리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밸런스도 안 맞고 그 미용도 그냥... 확실히 기술이라는 걸 느꼈어요. 실패했어. 아 진짜 오케이.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이야기 붙들이 장난 없다. 알라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그죠 오빠라고 해도 오빠라고 되나? 해. 존댓말 언제까지 네네, 하노? 네네 오빠라고 부르세요. 알았어요. 네. 오빠. 근데 여기 막 서울 오래 사셨으면 서울 지리 잘하시겠다 그쵸? 이제 바이크 타고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그런 데가 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타니까 네. 그러니까 동네마다 약간 흐르는 기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르신들 많이 사시는 동네는 잘 안 가요. 횡단보도를 안 건너. 아. 예, 네,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네. 운전 정말 험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절대 서울에서 바이크 타고 가면 안 되는 그런 곳들이 좀 있어서 돌아서 가죠. 그럼 오히려 바이크 타고 가기 좋은 곳은 어디예요? 지역이? 아 진짜 많죠. 정말 저 역행 분들 태우고 뭐 강원도도 갔다 보고 했는데 정말 진짜 한번 그 진짜 그 뒤에 타고 네 뒤에 타고 이제 같이 이제 헬멧을 쓰고 그 안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화가 돼요? 네 그 안에 이제 스피커가 심어져 있어서 우와 서로 이제 같이 음악 듣고 대화하고 또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죠. 재밌어요 나름. 바이크가 없었으면은 저도 진짜 좀 많이 우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도로 탁 달리면 진짜 멋있긴 하겠다. 그쵸 이제 개방감도 다르고 바람을 옆에, 직접 맞으니까 바로 옆에 한강도 있고 한강다리도 있고 쫄보라 무서운데
오빠 그 팬 네. 애칭이 코순이? 여자는 이제 코순이. 코순이. 남자는 코빡이. 코빡이. 네. 코빡이 뭔가 어감이 귀엽다. 아니, 저는 레둥이에요. 레둥이들? 레둥이들. 어, 팬들 부른 호칭. 네. 레둥이들. 길 가다가 이제 안 적혀지신다 이러면 레둥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레둥이신가요? 아니요 코순이래요. 아 너무 배고파서. 언제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어요 밥을? 어제 안 그래도 어. 새벽에 너무 배고파서 그냥 그냥 과일 좀 먹고 요즘 간헐적 단식하고 있어서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이어트를 왜 해야 돼요? 다이어트까지는 아닌데 이게 화면에 다들 얼굴이 너무 이제 붓기 같은 게 좀 네. 이제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마르시기도 했고 그 피곤하다. 그러니까요. 어 진짜 힘든 것 같아.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전 여자요. 여자로 태어나고 너무 싶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빠는요? 저는 남자로요. 어 왜요? 여자로 살면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속옷도 두 개에다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앵리하고 또 그거 편차가 또 있잖아요. 그 배가 많이 아프고 그 앵리통이 또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꾸며야 될 때는 막 한 시간 넘게 걸리고 머리도 길고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도 머리도 빨리 안 마르고 아주 그 귀찮은 연속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어, 다 왔어. 네. 감사합니다. 아시죠? 아이고. 와, 여기 초계냉이 수도 있네. 와. 날씨가 이렇게 야무지게 잘 잡았구만. 팡, 그죠? 팡팡 좋아요. 어. 좋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이 있나요? 저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너무 좋다. 보시죠. 역시. 그래. 13년 차. 아유, 감사합니다. 야, 와. 누구야? 맞잖아요. 그죠? 역시. 네. 여기, 여기,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안쪽으로 갈게요. 네. 아, 이렇게 할까요? 옆으로 앉아요. 이렇게 하고. 라이프가 여기서 비치고 아 라이프도 여기 앉고 아 좋다. 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뭔가 인테리어 자체가 맛집 냄새 난다. 냄새도 네. 더 올리고 싶은데 어 딱 좋아. 딱 좋아. 괜찮아. 살짝만 해요. 그리고 움직이고 왜 이러니까 아 좋아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알라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라이프 일자래. 화장실 어디 있어? 이쪽 나와서 왼쪽으로 할 수 있어요. 화질 올릴까요? 그럼 잠시 팀보고 올릴게요. 아이폰은 그 어떻게 튕기는 거야? 그냥 저기 종류 저기 그 잠금 버튼으로 튕기면 돼. 비번 걸려 있어 어떻게? 비번 안 걸려 있잖아. 네. 옆으로 구운 소금 있어요. 아, 네네네. 예, 그거 넣으셔서 닭 찍어 드시고요. 또 초고추장은 아. 야채, 대파하고 네. 버섯 이런 거는 저기 옆에 있는 초고추장 찍어서 드세요. 저기 그
보니까 초계 냉국수. 초계 국수요? 예. 초계 냉국수도 하나 주세요. 초계 국수요? 네. 네. 시원한 게 저거죠? 지금 여름 메뉴 저거. 맞아요. 네. 저거 하나 주세요. 네. 시원하네요. 초계국수 또 여름에 먹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아, 닭이구나. 오리, 오리가 아니, 여기는 오리가 안 하죠? 네네네. 아, 닭정문. 아, 닭정문. 어, 닭 괜찮지. 그럼 이제 먹고 나서 저 녹두죽까지 이렇게 나오는 네네네. 건가요? 네네네. 여기다가 아. 죽 써드리니까 다 드시고 죽 써달라고 벨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채팅 안 나와. 왜 이래? 제가 껐어요. 형 그 폰으로 보시라고.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아, 음식이? 아니, 그 채팅. 채팅이 안 보인다니까? 방송화면에서? 형 폰으로 보시라고, 먹을 때는. 이거 멀어서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보여, 보여. 오히려 적어보는 게 나아. 얼굴 민감하시길래 계속 보시길래 제가 얼굴을 민감하다고? 누가? 아니 내용님이 계속 얼굴 확인하시길래 아. 예, 더 잘 보이라고 아, 어,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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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원하네 딱 말할게 여러분들 등산 별거 없네 나는 진짜 좀 쫄았었어 등산한다 그래가지고 게다가 지금 밤새 봤잖아요 어제 방송하고 누워있다가 등산 별거 없네요. 못 앉겠다. 사이즈 안 좋아. 오늘 한 건 등산이 아니라고요? 초계국수 좋아하세요? 너무 좋죠. 어, 초계국수 하나 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늘 한 게 등산이 아니라는데, 시청자분들이? 마실이죠, 마실. 마실이야? 그러기에는 나름대로 좀 가파른 구간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들은 모르네 우리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번 주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아마 시청자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오늘 좀 나를 배려해 준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요? 네. 근데 본인만 숨찬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숨차하셨잖아요 저요? 아니 저는 호흡을 했기 때문에 호흡법을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또 너무 막 진짜 너무 이제 컨디션에 안 맞게 올라가는 것보다 적당히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오늘 근데 사실 비슷하지 않나? 나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거요? 이 컨텐츠 등산하는 거 뭐 물론 좋죠. 근데 사실 네. 등산은 저기 그 뭐랄까? 예. 네. 핑계고 네. 토크. 그것도 맞죠. 네, 토크가 주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맞아요. 사실 오늘 우리 같이 방송했을 때도 가장 그 시청자 수 많이 나왔을 때가 네. 아까 그 저기 거기였어요. 그 벤치에서 얘기할 때. 근데 이제 먹방 하면은 더 많이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것도 맞아. 등산보다는 진짜 크. 어떻게 괜찮아? 오, 맛있겠다. 네. 여기 오리가 안 되고 닭만 된대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건 이제 녹두죽이 나오는데 나중에 후식으로다가 우리 동심은 이야기 꽉 차 있어가지고 금방은 없어요. 나중에 저 그 저 저 뭐야 그 저 다음 주에 네. 저 그 뭐냐. 그 뭐지? 수요일 날. 아, 저. 아. 행군? 행군. 행군 할 때 그때 이제 서울에 오면 네. 그때 저 뭐야? 그 평양냉면 한번 드시죠. 오, 낮에 평양냉면 제가 한번 사 드릴게요. 낮에. 낮에 낮에 하는 거예요? 예, 네, 낮에. 오. 딱 뭐 요 시간쯤? 요 시간쯤 좋죠. 예. 네. 그때 평양냉면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죠. 맛집인가요? 본인만 알고 있는 맛집으로? 아, 평양냉면은 이제 진짜로 네. 근데 모르겠어요. 평양냉면 먹는다 좋아한다 그러면은 약간 미식가처럼 보이는 약간 불효자가 좀 있긴 해. 냉면 별로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 진짜요? 네. 근데 또 맛있어요. 그 냉면도 냉면인데 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복쟁반이라고. 어복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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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 우설이랑 이제 또 소 이런 소설이면 소혀.
그리고 이제 쟁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나오는 게 있는데 또 소 양이랑 또 사태랑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먹어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뭐 호불호가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먹어보면 맛있다 할 거예요. 약간 불호가 별로 없는. 예. 불호가 없다고요? 소 우설인데? 아, 소 우설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소 혀를 먹는 게 이제 그 아 그러면은 지금 뭐야 그 순대 같은 것도 아예 못 드시겠네요? 잘 먹죠. 그럼 그럼 됐어요. 순대 느낌. 순대보다 더 낮은 난이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일본에서 내가 우설을 먹었어야 되는데 우설 못 먹었었어 그때. 예. 아, 저도 해외에서 방송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해외 방송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봐요. 재밌어요. 일본도 괜찮아요? 예. 난이도가 가장 낮죠 일본은. 아, 다음 주에 게스트가 먹고 싶은 걸 먹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근래 형이 그리고 막 그 먹는 거를 막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아, 그래도 뭐 약간 또 서울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맛집도 잘 아시지 않을까요? 제가 따라하는 게 또.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고기요. 고기? 고기 좋아하시네. 아, 그럼 고깃집을 가면 되겠네. 네. 아무거나 잘 먹어요. 고기를 사드리면 되겠다. 막 그렇게 가리고 안 먹는 편인데. 그래서 2kg 인분이에요? 아, 저희 그 나중에 합류한다면 밥 먹을 때 정도? 밥 먹을 때 정도 저기 하고 좀 걷다가 슬 들어가세요. 저 이쯤에서 가볼게요 하고 이제 가면은 또 이렇게 저는 계속 걷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나는 계속 걷고 근래 형이 여기서 와서 잠깐 걷다가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고 이제 가시면 돼. 나는 이제 쭉쭉 가는 거고. 예. 그런 느낌으로. 치고받. 이거 언제 먹으면 돼요? 불을 좀 줄이죠 이제. 불 좀 줄이고 지금 먹어도 돼요. 혹시 예 닭다리 좋아하세요? 닭가슴살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닭다리. 네 놔. 해줘. 해줘인. 아, 제가 할게요. 아, 제가 할게요. 닭가슴살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아니요, 닭다리요. 이게 날개랑 닭다리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받으시고. 부드러운 살 위주로 먹는 게 맞아 원래. 그리고 닭가슴살은 나중에 찢어가지고 녹두죽이랑 같이 그렇게 먹는 게 그게 국룰이지. 자, 그리고 이제 뭐 당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뺄게요. 네. 이런 것도 좀 빼고. 와, 처음으로 이제 게스트 지금 나오셨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떠드셨어요. 다 제가 떠드렸거든요. 아, 그럼 네가 떠세요. 기분 나빴네.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아니 뭐 본인이 뭐 해준다고 하시길래 난 가만히 있었지. 됐나요? 네. 아 이거 네가 니나 처먹으신 거야? 이거 때문에 먹을래요. 드실래요? 제가. 네. 네. 아 국물은 좀 안 드세요? 국물 좀 꺼내드릴까요? 마늘 좋아하시죠? 네, 마늘 좋아합니다. 이게 또 구운 소금이래요. 국물 조금 있어야 돼요. 맞아요. 국물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촉촉하게 먹을 수 있지. 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근데 뭐 이제 또 이렇게 그 밖에서 고생하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신자분들이 또 밤 맛있게 먹으라고 식사 시켜. 이런 거 안 싸주시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요? 아, 정말 뭐야? 아, 이거 4만 원짜리야. 거기다가 초계국수까지 하면 5만 원 넘어. 그리고 그릴레 형님 아까 다른 집 이야기 해가지고 거기서 또 포장해와야 된단 말이야. 이거 지금 너무 적자야. 7만 원짜리. 아, 이거 7만 원짜리야? 대짜일 거예요. 이거 대짜야? 네. 이모 이거 대짜예요? 네. 와, 여러분들. 예? 이거 너무 너무 적자 아니야? 좀 싸주세요, 여러분들. 아이, 뭐야, 여러분들. 진짜. 초계국수.
아, 네네. 어, 이쪽으로 주세요. 네, 여기로 주시면은. 네. 아, 맛있겠다. 기본적으로 겨자하고 식초 한 방울씩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2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도 좀 17반으로다가 좀 싸주세요. 아, 군만두 감사합니다. 잠시 소금 하나만 더 주세요. 소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요. 어, 여기 본 여기 소금 있어요. 예. 어. 네. 떠먹을게요, 지금. 예. 네. 자, 와, 에드, 아, 에드벌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릴레 형님 시청자분들도 약간 좀 수동적이신 편인가? 아, 근데 저는 보통 낮에는 좀.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약간. 좀 안 하고. 거리는 저녁에 하고. 어, 뭔가 좀 이제. 낮에는 좀. 낮에는 편안하게, 프리하게 좀 하고, 나를 좀 알리는 시간이 낮이고, 본격적인 시간은 돈 버는 시간 저녁이네. 맞죠? 아,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오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크게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약간 재력을 행사하시지 않으시네. 중앙팀 한 번씩. 그러면은 네. 제 와이파이 좀 알아봐. 어. 버퍼링이 지금 살짝 좀 있는데요. 맞지, 한 번씩 보여주세요. 지금 문을 닫아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해. 지금도 계속 있나요? 버퍼가 지금 짧은 버퍼가 좀 있는데 금방 좀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예. 아, 근데 이게 기다려주세요. 그 가만히 있다 이렇게 터지던데요? 아니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초록색으로 확 바뀌고 왔다 갔다 잘 되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아, 이게 아이폰 감사합니다. 캐시로 나오는구나. 네. 헬드 캐시야. 좀 헷갈려요? 에프야, 그 와이 S 제작기요. 아이폰 오랜만에 써.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또 여기 한 달에 이 졸리네. 엄청 골 때리네, 와이파이. 아, 다정한 지적으로. 비밀번호 빨리 입력해봐봐. 이거 네. 지금, 야, 비밀번호 왜 이렇게 기냐? 그러니까. 미쳤다, 이거. 와. 또 잠금이 걸리네, 갑자기 또. 아, 이거. 어, 뭐야? 비번을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칠게요. 네. 이렇게. 이거 틀면 이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불편해. 수평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야? 이거 책상이랑 해가지고 수평 맞춘 거예요. 초초가무 신임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와이파이 비번이 엄청 길어가지고. 어 맞아 맞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초가무 신임 별풍선 8개 감사합니다. 옆에 불을 아예 줄여봐. 1단계로. 어, 이제 더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초계국수 이거. 어, 또. 뭐 걸린다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초록색이잖아. 아니야, 초록색이잖아. 한 번씩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킬 때만 잠깐 그랬던 거고 지금 괜찮죠 여러분들? 네. 공항이 또 걸리지 않나요? 문 열어놓을까요? 문 열어봐. 어. 화질 맞추면 안 돼.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 지금 딱 적당한 거 같은데? 와 어떻게 와이파이가 이렇게 이러나. 데이터를
차라리 데이터가 나은 것 같아 하고 있어. 아니면 데이터 아 데이터 다시 한번 해보고 아까랑 똑같은 상황처럼 아니 띄고 끄고 정 안 되면 얘로 바꿔도 돼 그거는. 어때? 아직 위에 안 떠요. 어 괜찮네. 초록색이다. 이제. 이게 또 통신사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랜덤이야. 잘 나오시죠 여러분들. 야 초기 모습 기가 막혀. 이거 글씨 안 보여요? 아니요, 여기 이렇게. 아, 그거 보려고? 어. 만두도 시키셨어요? 응, 서비스. 불을 더 줄여봐, 할 거야. 됐어. 이거 초계국수고요. 초계국수. 면치기 밥인가요? 아 기가 막히네. 앞접시 하나만 달라고 내가 할까? 아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아이 더럽게 먹게 먹으라고. 국물 떨어지잖아 여기. 어차피 제 건데 왜요? 아이 더러워 정말. 어차피 아이 같이 먹는 건데. 밑반찬 이런 데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왜 숟가락에 얹어주세요. 그 밑반 저기 앞접시 가지고 온 데 것을. 아이 더러워 진짜. 근데 왜 혼자만 챙기셨어요? 그러니까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지금. 네, 가져왔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먹을만하죠, 소고기. 몇 발이 쫄깃쫄깃해.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야들야들하고. 냄새 안 나고. 여기 맛있네. 기가 막히네. 사실 난 또 이런 거는 젓가락으로 먹는 건 짝치는 행동이에요. 응? 예, 위생장갑 싹 끼고 제대로 뜯어야죠. 인정? 너 인정? 인정. 그럼 치킨 드실 때도 젓가락 드세요? 손으로 먹어요. 방송으로는 젓가락으로 먹는데. 아. 뭔가 좀 약간. 근데 이건 뜨거워서. 뜨거워서. 그래도 좀 시켜놔서. 잘 드십니다. 아 이거야. 맛있네요. 커튼님 검색해보니까 푸드 섹서라 하던데요. 먹방도 자주 해요? 먹방은 거의 방송마다 하는 편이에요. 나 먹는 걸 좋아해요, 시청자들도. 뭐든지 잘 먹고 복스럽게 먹는데요. 근데 솔직히 등산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약간 다이어트 하려고 올라가는 것도 이제 말짱 도루묵이긴 하겠다. 평소 근데. 먹는 게 있으니까. 맛있다. 나중에 죽이게 된다. 든든하게 먹어줘야 돼. 인정. 다음에 국수 먹어라. 국수 맛있다. 초계국수. 예. 눈을 자꾸 왜 모아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먹었다는 리액션이 있어가지고. 아유, 맛있다. 아니, 난 또 걱정했네. 뭐 먹냐? 풍맛인 줄 알고. 왜? 왜냐면은, 낮에 방송하는데, 이제, 새살치사 보통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니까. 근데, 버는 시간이 저녁이니까. 드리려면. 근데 또, 식사식사하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맛있게 먹으라고. 근데 이제. 아니, 아까, 하필이면 풍 받는 그 시간이. 그때 버퍼링 걸리는 바람에. 그쵸. 아, 괜히 죄송하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친구분들도 지금 경제력이 안 좋아요. 저도 어저께 쥐어짜서 만 개 넘게 받고 그런 거라서. 저도 낮에는 그냥 편하게 그냥 방송하는 거랑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래도 돼요, 진짜로. 이렇게 있으면 또 맛있긴 해. 그건 맞아. 아직 누구 없어요? 식사하게? 아직 누가 좀 따줘. 이거 7만원에다가 소고국수 얼마야? 만원. 만원에다 8만원에다가 그릴레 형님 아까 그 본인이 예약했던 집 취소하려고 전화했는데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갈 때 또 챙겨가야 돼. 5만원 주고. 13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태껏 터진 풍선이 1000개도 안 돼. 아이 정말 짝친다. 아이 좀 쏘자 여러분들. 생각이라도 좀 해주세요. 나도 그리고 나름 방송에 오랜만에 남의 방송 나왔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또 저녁에 열심히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만두 진짜 맛있어. 만두? 만두가 고기 만두인데 육즙이 장난 없다. 오. 걸어드릴까요?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만두 맛집이 아니야 우리. 이거 왜 안 찍어 드세요? 아니 그냥 먹으면 맛있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힘드시면 펜가입이라도 좀 해주시고. 아, 국수가 너무 좋네. 초계국수. 여름에는 콩국수랑 초계국수랑 이 평양냉면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면 좀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 요즘 면치기파, 노면치기파가 약간 좀 갈리던데. 똑바로 좀 앉으세요. 아, 정말. 나이 먹고 뭐야. 예? 네? 아니, 의자에 걸쳐갖고 이러고 있네. 원래 좀 약간 산만한 편? 산만한 게 아니라. 네. 약간 이게 꽃꽃이 세우다 보니까. 네. 아니, 의자 안에 이러고 있어가지고. 돼요? 알았어. 아니, 그러다가 자빠질 것 같아가지고. 알았어. 예, 불안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았어. 저도 예전에. 면치기 하시다가 막 중간에 끊으시고. 나도 예전에 다리 계속 이렇게 떨다가. 예, 한 대 맞은 적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쉬세요? 쉬실 때? 월요일 딱 하루 휴가 아니에요? 월요일? 와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낮에도 열심히 하고 저녁에도 하니까 그 시간만 계산해봐도 내가 봤을 때 적어도 6시간 이상인데 나는 7시간을 11시부터 6시까지 한다면 그릴레 형님은 낮에 잠깐 저녁에 잠깐 하니까 두 번을 하니까 사실 좀 외출하는 시간 좀 오래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맞아요. 그 납방을 랜덤으로 한 번씩 하는데. 아, 진짜 열심히 한다.
집에서 좀 쉬었다가 저녁 활동도 하고. 아, 나 이런 열정 있는 분들 아주 그 리스펙트 합니다. 예. 얼마? 아, 근데 닭다리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닭을 도마리 정도 먹는다. 대짜가. 아, 이 닭다리를 짧게 드세요. 아, 드세요. 제가 아까 너 닭다리 없지? 제가 아까 잡았다가 내려놨어요. 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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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닭다리 먹으세요. 드세요. 드세요. 음식이 다. 드세요. 몸무신하네. 아, 저기 글레오님도 드세요. 아, 아니요, 드세요. 괜찮아요. 저 드세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드세요. 드세요. 아이 드세요. 아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네. 한 번 더 거절했으면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찢어가지고 그거 할까요? 네, 아이 제가 할게 제가 할게. 먹어요 먹어. 이렇게 잘 챙겨주신다. 섬이. 아까 뭐 닭간도 좀 뿌렸나 봐요. 아이고 틀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네. 딱 말할게요. 어쩔 건데.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 닦아줘라. 안 뜨거워. 안 뜨거워도 괜찮아. 그럼 여기 약간 그 찰밥은 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 녹두. 녹두랑 녹두? 어, 찰밥이랑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바짝 끓여가지고 그것도 먹으면 또 그게 바로 야스지. 네. 좋네. 그래도 이렇게 또 같은 동료 BJ랑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는 얘기하고. 꼭두리님 매니저 하시면 제가 약간 맛집 많이 갈 것 같아요. 아, 엄청 가요. 그러면 약간 궁금한 게 웨이팅 같은 것도 해요? 웨이팅은 잘 안 하고 이제 예약을 해놓고 가는 편. 만약에 진짜 가고 싶은 데 있는데 웨이팅 있다 그러면은 안 기다리죠. 네. 성격이 급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먹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 파는 건져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파도 나중에 이렇게 딱 그 해가지고 먹으면은 정말 달달하고 맛있어요. 네. 고기 안 뻑뻑해. 되게 어 고기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부드러워. 네 집에 좀 단점이라면은 좀 비싸다. 7만 원이면은 약간 좀 보통 이렇게 서울이 워낙 물가가 좀 저기 하니까. 근데도 네. 7, 8만 원 했던 것 같아. 아우 계곡가에 가면은 엄청 저기 하죠. 네. 계곡가 가면은 장난 아니지. 이 정도면 괜찮겠네. 이제 여기서 좀 뼈가 잔뼈가 나온다. 그럼 알아서 그냥 뭐 입으로 발라서 먹으면 되는 거고. 어. 됐어. 본의 아니게 닭다리 두 개나 먹어버렸네. 네. 뭐 소리가 아주 잘 먹어요? 깜짝 놀랐어. 먹을 때 약간 리듬을 타네. 말씀이 약간 이러는 것 같아. 흥이 많네요. 응? 왜요? 또 오빠가 약간 이렇게 쭉쭉 빠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다른 계열인 거지. 아, 약간 그 버릇. 아. 기가 막히네. 초계국수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초계국수가 원래 이렇게 좀 차가운 면인가? 여름 한정.
검사를 살짝 봐가지고 얘도 부장한다 보네. 소리 지겹다. Holy fucking shit. 너무 맛있다. 식사하고 계시네. 브레이크 타임이다. 아,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요? 네. 그럼 우리 죽은 누가 해줘? 아, 마신 드렸어. 아, 그래? 잠깐. 목을. 어, 나 목 먹었어. 나도 목 먹었어. 닭다리 찾으셨던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닭다리 포기했어요. 아, 방송할 때는 좀 많이 못 먹겠던데, 안 그래요? 방송 이건 아니고 나는 항상 내가 먹는 대로. 방송하면 뭔가 오디오 채워야 될 것 같고. 저도 막 신경 쓰여서 많이 못 먹겠는데. 아, 약간 감각이 좀 있구만.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한 템포 느리게 말을 하면 돼요. 조금 템포 느리게 얘기를 하면은 혼자서 거기에 딱 동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 말 속도가 조금 천천히 나 하는구나. 정지 눌러도 크게 잊을 거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잠을 막 그렇게 많이 못 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운동하고 딱 이제 밥 먹고 이러니까 좀 나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차분해진다, 사람이. 대자가 은근히 많아. 계속. 국물 한 번 더. 야, 이게 국물이 또 진짠데. 아, 서울에 진짜 맛집, 맛있다, 이거. 맛집 이런 게 있어요? 맛있는 서울에 맛집 많죠. 근데 웨이팅 길어서 그러지. 와, 국물 미쳤다. 오히려 막 웨이팅 없는데도 좀 간판 좀 이제 쓰러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간판집에 목포집 들어와서 먹으면 맛있는데 은근 많던데요? 한식집이던데? 죽나왔다. 아, 죽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두 맛있어. 국물 한번 덮어봐야겠다. 죽더라고요, 저거. 국물 미쳤네, 이게. 남은 거 덜어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집게 언제 있어요? 아, 집게 주세요. 집게 있습니다.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 파도 먹는 건가요? 약간 이거. 종지 드렸잖아요. 네. 하나 여기 초고추장 드렸잖아요. 초고추장 이렇게 찍어 드시라고. 그래서 세 개 드렸는데 하나 없나? 여기 있어요. 네, 저쪽에 초고추장에 이렇게 넣고 야채를 이렇게 찍어 드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 같아요. 초고추장이 왜 있나 싶었어.
고추장. 아니 비싸지. 아, 보다 비싼 버섯 눈이도 좋습니다. 아 맛있다. 추천해 주신 대로 또 한번 먹어봐야지. 아 원래 이게 국물이 자가간 상태로 있어야지 아, 이 상태로 해버리면은 이게 약간 죽이 아니라 국밥 예, 국밥 느낌 나버리지 아주 망치는 거예요 이거. 난 아예 그냥 바로 넣는 줄 알았어. 그럼 아예 붓을 넣은 거야 지금? 아니야 한 번씩 그냥 그리긴 해요 취미로 이제 뭐 그림 선물도 한 번씩 한다고 그리기도 하고 근데 그 뭐 개인적으로 토끼에 그림 그려주는 것도 좋겠다 아 근데 그런 거 있으니까 너무 개인 방송이랑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만들어서 선물을 주는 느낌 사진을 보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땀 나는 시간에 그거 해가지고 좀 그려가지고 근데 그림 시간이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오래 걸려 네. 그래가지고 줄여줄 때까지 그러지 마세요. 네. 글장이 약간 그래도 후원 많이 해주시는 분한테는 좀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좋네. 근데 그것도 너무 벅차긴 해 사실. 너무 손이 느리니까. 버느라 바쁘지 사실 그런 것까지 할 여력이 없다. 네. 그래도 한 번씩 그리면 좋아요. 역캠의 노력은 사실 빼빼로데이 때 나오는 거야. 빼빼로데이 때 오빠들 선물해준다고 다들 역캠들 보면은 다들 뭐 과자랑 초콜릿이랑 사가지고 초콜릿 녹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뭐 택배 보내준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또 이제 그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만들었어요. 레옹님 표정이 안 좋다. 왜? 왜? 빼빼로 그러면 많이 선물도 받아 보셨어요? 역캠 분들이 만드신 거? 역캠 분한테 받은 적은 없고 학창시절 때 빼빼로를 좀 받았었죠 그래도 진짜요? 저는 이제 학교 갔을 때 이제 캐비넷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요 물품을 가방에 근데 캐비넷 딱 열자마자 그냥 빼빼로 엄청 쏟아지는 그래가지고 쏟아졌다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안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랬었어요. 그래요. 전 여고라서 그런 건 없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는 빼빼를 방송하면서 처음 만들어 처음 이제 선물해 봤어요. 그래서 아 빼빼로를 만든 게 아니라 선물? 선물도 아니 선물이건 뭐 받으면 좋지 선물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제 바꾼 거지. 아 눈이 맛있네. 약재보다 고기가 좀 더 맛있겠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기 더 맛있게 해요. 얼마나 끓여야 돼요? 응? 이거요? 조금 잡아주실 때까지. 난 이렇게 백숙집 가서도 이렇게 먹는 건 처음 가보는 거 그건 맞아 원래 죽 자체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먹는 느낌인데 약간 야채 죽 느낌이야 녹두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데 맛이 중요한 거니까 먹어보고 맛이 별로다 싶으면은 다시는 안 오면 되는 거고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해요? 원래 그런 거 아니 근데, 근데 진짜로 남자들은 리뷰 같은 거 안 써요. 아 근데 맞아 남자들 오히려 남자들은 절대 리뷰 안 쓰고 사실 없이. 그 집에 자주 가면 그게 리뷰야. 어디서 읽었어? 네, 그, 네. 그거를 좀 비워야 되지 않아요? 아, 그래, 여기 해주세요. 네. 어, 여기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자. 그래도 거기 너무 멀다. 어, 너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이거 또 익을 때까지 언제 기다려, 이거. 아, 먹으면 되지. 뜨겁다. 나쁘지 않네. 저는 사실 오늘 네. 채팅창을 많이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올라올 때는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내려갈 때 좀 거의 안 봤어. 거의 채팅창 안 보고 그냥 내가 신경 썼던 채팅창에 올라가는 속도 정도? 올라가긴 올라간다. 방송이 잘 송출되고 있는가 그 정도만 확인을 하고 바로 방송을 했어요 오늘. 왜냐면 이제 게스트 방송을 하거나 이제 뭐 같이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채팅창을 이제 쳐다보는 것보다 이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핑퐁을 해야 되니까 네, 한 개만 여쭤봐도 돼요? 만두 드시나요? 아, 만두요? 네 드세요. 드세요. 먹어도 돼요. 드시고 싶으시면 드셔도 돼요. 네. 만두를 만약에 이제 그냥 이런 질,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만두를 그냥 자기 아, 이제 먹었다 자기 아, 아가리 쑤셔 넣었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속으로 오만 쌍욕나 장난이고 드세요. 네 두 개나 먹어갖고 난 죽이고 저 세 개도 먹었는데 지금 드신다고요? 거의 다 돼가요. 80도 했어요. 아이 그냥 주세요. 뭐 다 먹을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먹어야지. 네? 식사 시간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인정? 인정. 집에 와서 뭐 하세요? 그럼 좀 그냥 주무시고 다시 또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여기를 바이크 타고 올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더라고. 잠 못 잤으니까. 차 안에 잔 게 진짜 잠의 전부였어. 코 골고 잘 잤어, 맞지? 네. 야, 물 꺼라. 아우 너무 덥다. 아직 다 안 됐으니까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아니 저 미식하세요? 우리는 지금 빨리 먹겠다고 지금 빨리 우린 먹고 또 먹방하고 이제 또 마무리 짓고 또 집에 가야죠. 이거 죽 익을 때까지 언제 기다려? 당신 주방장이에요? 네가 방송의 주체야? 아니 근데 죽... 아 또 눈치를 주면 그냥 빨리빨리 먹고 저기를 하면 되지. 이 죽을 먹기 위해서 온 거야 지금 우리가? 너무 뜨거워. 식사 시간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니까. 아 말 기름 보더라 먹어. 아니 맞잖아. 맞습니다. 네. 최선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다 됐어요 이제. 네. 아, 지금 네. 밥 먹어야지. 진짜. 좀 덜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너무 괜찮아. 아, 저 에어컨 설정 온도를 28도로 놨던 건가? 아니면 진짜? 지금 실제 온도가 지금 28도라는 건가? 17도 밖에 온도. 많이 더우세요? 어, 나 왜 이렇게 덥지? 겁내 덥네. 아, 17도야? 한 번만 더 해봐봐. 여기 실내 온도가 지금 얘 때문에 지금 28도로 된다는 거잖아. 네. 지금 28도야. 밖이랑 똑같아, 지금 온도가. 아, 좀. 놔둬. 어차피 떴으니까, 이제. 저 있을 때 있었어요. 배 뜨겁죠? 코동은 타들어가는 것 같아. 아니면 다음 주에도 여기로 오면 좋겠다. 여기 맛있으니까. 아 다음 주요? 다음 주 여기 오세요.
이야기해놓고. 라이프가 돈 좀 알려드려. 네. 아우, 시원하다. 제 손가락도 있었어. 야, 이거지. 아, 이제 좀 느긋하게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이건 진짜 뭔가 국물이 근데 이열치열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간이면은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뭐야. 계속 먹게 되는, 계속 쑤셔넣는, 배부른데 계속 먹게 되는 숟가락 계속 가는 거. 국물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너 아까 전 너무 날씨가 더웠어가지고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백숙이. 아니 이게 사투리인가? 이게 어디 사투리? 대구 사투리예요? 대구 사투리예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있어요. 뭔가 윽박이 말투 같아. 아, 진짜로? 어. 형님들 안녕하세요? 이러잖아.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사투리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가? 아, 진짜로? 안 그래도 요즘 막 사투리 심하다고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지역의 특색을 바꿀 생각은 없고 편하고 약간 경상도 분들은 그런 게 좀 있더라.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억양이 세가지고 오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서울만 잘 구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지역의 특색을 버리는 게 뭔가 내가 서울에 왔다고 내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덜 바꿔야 되나? 그러면서 약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하면? 잠자니 노래 부를 때는 서툰이 안 쓰겠지? 근데 약간 저는 사투리 쓰는 게 약간 편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아~ 본방이나 이런 데 나가면 이제 얼어가지고 서울말 쓰거나 그랬어요? 최대한 이제 딱딱 뭔가 표준어처럼 얘기하는 게 그랬어요? 밥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네요. 네. 아 모르겠고 죽 먹을래.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녹두죽은 잘못됐다. 왜요? 내가 아는 녹두죽이 아니야. 녹두죽이라는 거는 이 녹두가 약간 푸르스름한 그 녹두가 딱 들어가가지고 약간 색깔이 탁해갖고 애초에 저기서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건 밥알이랑 섞어갖고 이렇게 나온 거야. 나라면은 다시는 안 먹겠어. 그러니까 이게 나 이거 7만원 주고 먹지 않을 거야. 가슴 괜찮아. 가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 죽은 진짜 아니야. 애초에 해서 오는 거야. 그렇죠. 해서 와야 돼. 맞죠, 여러분들? 해서 와야 되는데 다 끓으진 않고 죽이 안 되는데 녹두가 많이 안 잡아. 녹두가 좀 짜쳐. 이 동그란 게 있지, 녹두. 근데 진짜 코트 오빠가 만약에 진짜 극찬 하는 데면 진짜 맛집이겠네요. 거기 장사 잘 돼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연락 왔었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연천인데 엄청 멀어요. 연천이면 거의 진짜 군인들 말고는 거길 가질 않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너무 거기서 장어를 맛있게 먹었더니 제 팬카페에도 계속 올라오는 거야. 코트 형이 너무 맛있게 먹길래 나도 얼마나 맛있나 하고 먹어보러 갔다. 사장님이 알아보시더라. 그래서 음료수도 서비스로 받았다 이러면서 나중에 코트 형 꼭 오면은 진짜 오시기 전에 연락 한번 달라고 그랬다 그래요. 예. 자영업 되게 힘든데 좋은 일 하셨네요 그래도. 아니 맛있게 하니까. 난 그만 진짜 많이 먹었다. 저도 많이 먹었어. 야무지게 먹었다. 배부른데 먹었어. 아, 녹두가 여러분들 약간 씹혀. 원래 씹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씹히면 안 돼. 완전 으스러져. 으스러지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야채죽도 아니야 사실. 이게 안 끓어서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끓이고 있어? 원래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니까. 맛집? 비행 막 이런 거 올 것 같다. 맘 쓰실 사람 있나요? 드세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사실 죽이라는 거는 쌀을 불려놓은 걸로 끓여갖고 나와야 돼. 근데 이건 밥을 넣은 거잖아. 밥은 죽이 될 수 없어. 응? 밥 오래 끓이면 죽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쌀 가지고 해야 그게 진짜 죽이지. 밥을 넣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계속 끓여가지고 하는 건 사실 죽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치?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많이 안 되는 거야. 밥한 공기 딱 먹어가지고 여기다 야채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근데 이건 맛있었으니까. 저는 맛있었어요. 저 근데 잘 안 가리고 먹어 가지고. 난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로워. 근데 또 커트 오빠 같은 분이랑 같이 사시면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겠다. 사실 내 품체 유지비가 람보르기니 급이라서 이미 지금 람보르기니 좀 타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 그거 한 개만 여쭤봐도 돼요? 뭐요? 값으로 얼마나 나가나요? 그 정도 아니고 한 150? 어? 그것도 이제 라이프랑 같이 먹을 때도 있고. 150도 많은 편인데? 엄청 많은 편인데? 150이면은 근데 사실 BJ들 평균치 치고는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먹방도 하니까. 부러치지 말라는. 바로 똥 싸볼게요. 네? 바로 똥 싸줄게. 그렇죠. 예. 왜냐면 장이 일자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방 하루 정도 가시는. 아 그래요? 예. 저 혼자 좀 털고 있어요. 예. 네. 내가 웬만하면은 방송할 때까지 똥 안 싸려고 그랬는데. 어 진짜요? 안 되겠네. 미안합니다. 빨리 네. 갔다 오세요. 예. 빨리 갔다 올게요. 야. 야. 갔냐? 어 화장실 여기이신데 왜 절로 가시지? 갔냐? 아 진짜 내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뭐 귓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나빠했다. 진짜 근데 오디오를 너무 잘 채워주셔가지고 밥을 진짜 불편하게 먹었네. 진짜 편하게 먹었네. 러는 아니시죠? 아니요. 매니저분 계세요? 오늘 진짜 좀 좋다. 바로바로 나오시네. 아, 네, 매니저님 뭐 이제 안 계시니까 뭐 이제 좀 편하게. 네. 욕하셔도 돼요. 무슨 뭐 이제 뭐 불편 사항 이런 거 있나요? 불편 사항이나 뭐 이제 좀 그런 거 있나요? 아, 제가 느끼기에 불편한 사항이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코트님을 좀 가졌으면 했는데. 아니, 매니저님께. 아, 제가요? 네. 진짜요? 예. 지금이랑 같이. 그런 거 해도 돼요? 해도 잘. 이제 코트님의. 대치생계를 해도 된다고요? 예, 코트님의 마인드가 뭐냐면, 네. 웃기면은 상관이 없어요. 네, 웃기면 싸대기 맞을 때. 아, 싸대기 진짜로요? 네. 머리를 이렇게 되던데? 야 이제 개새끼야 이렇게 하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코트님 이렇게 하시죠. 아 장난이죠 당연히. 당연히 장난이죠. 근데 저는 원래 방송을 원래 좀 그렇게는 안 해가지고 그죠 그죠 자 약간 그런 성향은 아니라가지고 억지로 하면 재밌었어요. 오히려 좋아. 나 근데 계속 있으니까 먹게 된다. 한 입씩 계속 입에 넣게 된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도 저도 진짜 걱정 많이 했어. 코트님 나 진짜 코트 오빠를 잘 모르니까 아 내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어떡하지 막 걱정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방송 한번 봤었는데 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씩씩 드시는 걸 많이 봐가지고 화내는 거예요? 아니, 화내는 건 아닌데 예. 약간 이게 좀 시청자들이랑 티키타카를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많이 봐서 아 이거 오늘 방송 어떡하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좀 그래도 약간 조언 이런 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선배님 같은 느낌?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데 약간 짤 같은 거야? 해볼까? 토콘 시절 유튜브 봤지. 유튜브 많이 봤지. 그것도 시청자랑 싸우다가 나온 게 휴방 때문에. 아 진짜요? 휴방 때문에요? 네. 휴방이 왜요? 휴방을 그 전날 그 11시 방송일 때 원래 10시쯤에 얘기를 했어요. 휴방한다. 아 휴방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방송 새벽에 막 졸면서 방송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리고
아니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한 달 방송 시간 운전하면서 다른 BJ들은 나보다 적게 하는데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하냐고. 아, 네. 아 너무 꾸준히 열심히 네. 해오셔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그랬구나. 맞아. 나도 한 번씩 써먹어야 되겠다. 이거 다시 보기 그냥 남길 거예요. 다시 보기 남기고 이거 혹시 뭐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올라 네. 가는 건 네. 편하게 네. 하셔도 돼요. 편하게 올리겠습니다. 근데 워낙 진짜 방송 너무 잘하시니까 괜히 13년 아 나 13년 지면 나 몇 살이지? 33? 13년 방송 13년 어떻게 해 하냐 진짜 모르겠어요 또 뭐 올릴만 하시면 또 올라가기도 하겠죠? 저는 다시 보기 계속 놔두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녹화를 이미 해놨습니다. 아 진짜요? 네, 봐봐서 올릴 거 있어요. 어, 제가 방송하는 걸 아예 녹화를 해주셨다고요? 네. 어떻게 예, 해요? 핸드폰으로요? 아니요, 그 저는 컴퓨터 사놓고 아~ 있어가지고 원격으로 녹화를 해놓고 채팅창이 없으니까 채팅창 같이 같이 띄워서 받는 거지. 저도 매니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왜 랄브님이세요? 뜻이 없었어요. 저희 게임을 할 때 형을 게임으로 만났거든요. 게임하면서 네. 닉네임 그거였어요. 랄프였는데 네. 이제 입에 안 감긴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장난으로 랄프라고 부르시거든요. 네. 아 진짜 모르, 진짜 모르고 채팅창을 읽어가지고 네네 이제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야이트 야이트 닉네임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그 방종을 하고 가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었나? 진짜 급하셨나 보다. 원래 막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러면은 좀 변비 같은 건 없으세요?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예? 양이 많아서 오래 걸리시는데 와 변비 이런 것도 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5년을 같이 살아서 모르는 게 없으면 아 근데 같이 사는 게 가족이 아니면 진짜 좀 힘든데 맞춰가야 될 것도 진짜 많을 거고 그렇죠 같이는 거의 부부라고요? 그래도 그 코트님이 그 레어님을 많이 좀 적어주신 거예요. 어떤 거요? 어떤 부분을? 많이 위해주셨다. 진짜요? 닭다리도 양보하고. 진짜요? 그리고 원래 평소에 다른 역팀이었으면 야, 니가 알아서 먹어라. 약간 이랬을 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배려 많이 해주신 거예요. 화장실 가면서 불악방부터 한번 끼고 갔거든요. 멀리였어. 진짜로?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약간 미세하게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끼셨어요. 아 진짜요? 예. 원래 항상 이렇게 식사하시면 바로 이렇게 막 그렇죠. 약간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갈기시는데 한 3회 정도 갈기시는데 네. 오리를 달고 다니세요. 네. 그 정도야? 네. 그럼 방송 소리로 나올 정도는 컬처 쇼크감처럼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아니야 진짜로 아 시원하네 아주 그냥 네. 편안하십니까? 속도 편안하고 여기 시원한 거 같네요. 방송을 좀 할까요, 그러면은? 좀 얘기를 하고 할까요? 아, 뭐, 상관없어요. 저는 뭐, 예. 제가 급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자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저 힘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웬만하면 잘 안 비우거든요. 아, 이랬어. 같이 방송할 때는. 예. 재밌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전 진짜,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그 얘기도 들었어요. 뭐요? 호떡도 자리 비우셨을 때, 되게 절 많이 위해 주셨다고 뒷다리도 양보해 주시고 막 덜어주시고 맞나요? 네 좀 많이 제가 좀 평소랑 다르게 좀 많이 좀 오바했어요. 저 스르네요. 아 왜요?
장난이고. 알았어요. 아, 나는 오늘 너무 좋았고, 사실 이게 진짜 나는 역캠한테 섭외가 들어온 건 사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오라 나를 섭외 이게 아니라 섭외가 들어왔을 때 진짜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만나 뵙자마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섭외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 사실 결이 다르잖아. 왜냐면 이제 그릴레오님의 또 방송도 있고 나는 이제 나대로의 또 방송에 그게 있다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근데 어쨌건 이것도 나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예. 아니 다음 주에 진짜 저기 뭐야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저 진짜 네. 넣어주시길 같이 뭐 밥 먹고 뭐 잠깐 밥 먹고 그러고 좀 걷다가 토크하고 그러고 이제 쓱 빠지시면 돼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예예예. 예. 아, 저도 오늘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 도움 됐죠 당연히. 도움 안 됐어요 내가 봤을 때. 왜냐면 통성이 너무 안 터져가지고. 예. 저녁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뭐 일정 있을 때 또 불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다음 주에 또. 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릴레 형님 방송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이제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잠깐, 저녁에 네, 또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11시 해야 돼요. 네, 11시에 하는 걸로 하고 9시에 있거든요. 네, 다음에 보면 이제 그때 좀 말을 놓죠? 네, 말을 그래? 편하게 좀 할게요. 그래요? 지금부터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쉬운데? 알았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뭐 어떤 거? 이따 보자 얘들아. 빠로빠로 이렇게 해요. 빠로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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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로빠로 이따 보자. 빠로. 하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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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로빠로.